의정부를 함락당한 대한민국은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의정부가 함락되면 바로 서울이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서울 창동에선 치열한 전투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점령의 혈안이 된 북한군은 의정부를 함락시키고 태계원, 창동, 동일천 등 3개 방향으로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북한군 제4사단은 기습적으로 서울로 진격하였지만 국군 25연대가 방어한 데 성공하여 잠시나마 전투가 멈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휴식도 잠시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창동서 일대에 포탄을 집중시키면서 북한군은 전차를 앞세워 공격을 가했거든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차를 막을 수단이 국군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전차의 공격은 상당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국군은 이 창동 방어선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전투부대와 헌병까지 배치하면서 병력을 막아내고 있었죠. 하지만 보급이 문제였습니다. 의정부에서 쭉 후퇴하고 와서 점차 탄약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국군은 어떻게든 방어를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군은 6문의 105mm 곡사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병학교에서 직접 끌고 온 105mm 곡사포였죠. 이곳을 가지고 와 어떻게든 막아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만에 포탄이 소진되었고 수적으로나 화력으로 우세한 북한군에 의해 방어선을 내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전황을 주시하고 있던 국군은 창동 방어선 방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각 부대를 미아리 고개에서 철수시키라는 명령을 알리게 됩니다. 북한군은 한번도로를 바탕으로 진격하고 있었죠. 마침 광주에 주둔하고 있던 제5사단도 서울 용산으로 배치되어 해당 방어선은 2, 5, 7사단이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국군은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인 미아리 고개 일대로 병력을 재편성하게 됩니다. 제5사단은 미아리 고개 좌측, 제7사단은 미아리 고개 우측 지역의 방어를 나누어 맡았습니다. 창동 방어선이 무너진 지 2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철수 병력이 미아리 일대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오후까지 미아리 회기동 방어선에 배치된 국군 병력은 총 3,000명 정도였죠. 3개 사단이 모였음에도 3,000명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4일 동안 패전과 철수를 거듭하다 보니 모두 뿔뿔이 흩어지거나 전사한 것입니다. 국군의 사기는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탱크라는 것을 처음 본 그 충격, 군주림과 탄약 부족, 그리고 공포까지 국군은 전투 의지 자체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국군은 병력을 다시 재편성하게 됩니다. 좌측 부대인 5사단의 제20연대 제1대대는 171고지 동쪽, 제1연대는 기름교 북쪽, 제15연대 2대대는 미아리 고개와 132고지였습니다. 우측인 제7사단은 나고병들을 수습하여 혼성연대를 꾸렸는데요. 혼성연대가 164고지 북동쪽, 제8연대 2대대가 중랑교 남쪽, 제16연대가 도남초등학교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화력을 도와줄 105mm 곡사포 6문과 57m 대전차포 6문이 대기하고 있었죠. 국군은 방어진지 편성을 마치고 기름교와 중랑교의 폭파 준비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서울시 애국 부인회와 여학생 위문단이 미아리 전선을 방문하여 장병을 위로 격려하기로 했습니다. 육군 총참모장은 이 방어진지를 둘러보며 B-29 중폭격기 100대가 곧 올 것이라고 했으나 이는 허풍이었습니다. 이 무렵에 방어선은 나름대로 강화되고는 있었으나 전황은 이변이 없는 한 서울 방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전선이 무너진 상황이었거든요. 이러한 전황 속에서도 서울 시민과 공공기관에서는 서울을 끝까지 사수할 것이라고 반복 보도하는 군부의 발표를 믿고 있었고 그에 따라 피난길에 오른 시민이 극소수였습니다. 후에 우스라겠지만 그 당시 대통령 이승만과 국방부 장관 시성모를 비롯한 대부분 강요들은 이미 서울을 떠나 피행간지였습니다. 심지어 미리 녹음하고 가버리는 바람에 많은 서울 시민이 서울에 이승만 대통령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6월 27일 밤에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아 상거리 일대에 배치된 제20년대 1대대는 20대의 북한군 전차를 꾸려진 기갑부대를 발견하고 이를 육탄방어에 저지시키고 있었습니다. 국군의 대전차 특공대가 북한군 장갑차 한 대를 격파하는 등 겨우겨우 방어하고 있었죠. 하지만 뒤이어 북한군이 전차 5대를 끌고 진격을 하는 바람에 군은 단 한 대의 전차도 파괴하지 못하고 지휘관까지 전사는 참담한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더군다나 기름교 폭파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였고 폭파 시기의 판단착오 때문에 교량 폭파의 실패함에 따라서 북한군의 전차는 기름교를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여 분간의 국군의 저항을 뚫어내고 미아리 고개를 넘어 도남동으로 진입했죠. 국군은 이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군부대는 건재를 유지한 채 철수를 할 수 있었죠. 다만 소수의 아군 장병이 방어진지에서 끝까지 정하고 서울 시내에서 부지적인 시가전을 펼쳐 적에게 타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회기동 방어선도 마찬가지로 제8연대 제2대대가 중랑교를 폭파하고 접근하는 북한군을 3차례나 격퇴했지만 탄약이 떨어져서 방어선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서울 북부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겁니다. 전차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것이죠. 미아리 방어선이 함락되어 서울 시내까지 북한군 전차가 당도하자 국군은 3개의 한강 7교와 1개의 인도교를 폭파시켜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심지어 이것도 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강 이북에 있던 44,000명가량의 병력은 중장비는 물론이고 소총까지 모두 버리고 한강 이남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너무 어처구니없는 실책이었습니다. 이후 교량을 폭파하며 서울은 인민군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고 맙니다.